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꽤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교회 아는 게뭐 어려워요? 교회? 예배당 있고, 교인 있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주일 예배 늘 드리고, 새벽 기도에 모이고, 뭐 그러면 교회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가 천국이 될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다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큰 교회, 예배당도 크고 교인도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러웠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똑같아요. 다 문제가 많아요. 큰 교회는 문제가 더 많은 교회니까 큰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너무 몰랐던 거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지만 교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씨앗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DNA라고 그러죠. 그 교회의 DNA는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씨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로마서 8장까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자기를 바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삶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는 교회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룬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크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장로교단, 감리교단이란 교파 개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사람들끼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보세요. 이건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과 전혀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알게 돼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아 무슨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면 훌륭한 교회예요. 교회의 크기가 크고 작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장로교단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과정에서 면접시험을 보시는데 그 장로 후보자로 추천받은 분이 이제 면접시험을 보는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분이 즉각 대답했어요. 장로입니다. 떨어졌어요. 이분이 나오면서 목사인가? 이랬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분들이 많아요. 네. 교회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름만 예수님이라고 했지 실제로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교회, 정말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선한 목자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아니에요. 그냥 연합교회입니다. 연합교회.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이에요. 속해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속해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소그룹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에 나오는 교회는 여러분의 속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속회. 이 속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속회는 정말 놀라운 천국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천국 공동체인 속회가 있으면 선한 목자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도 속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 주인이신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건 껍데기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교세를 키우거나 교회 건물을 더 확장시키는 일을 안 하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가 진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속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교인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집회를 참석하셨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없는 거예요. 속회가 없으면.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제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영성일기를 전 속회원이 다 열심히 쓰신 방학 시작하기 전에는 한 30%밖에 쓰시지 않았는데 방학 동안에 다 쓰셨어요. 그래서 교구에서 상을 받은 어느 속회와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돈은 저보고 내라 그러더라. 너무 기뻤어요. 제가 식사비를 내고 이렇게 기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함께 대화하면서 식사하는데 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러면서도 서로들 사이에 교제를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을 한 달 동안 살아보신 분들과 나누는 대화는 정말 행복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렇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속해 있는 속회에서도 꼭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선한 목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은 아마 역부족이시겠죠.
여러분의 속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는 여기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연합하느냐, 정말 하나가 됐느냐, 어느 정도 연합했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몸이라고 말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어떻게 이 개별적인 사람을 몸이라고, 하나가 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옆에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한 몸이 되는 일이 불가능하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주님과는 한 몸이 되는데 주님과 한 몸이 된 성도들끼리는 한 몸이 안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왕이신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성찬 때마다 다시 회복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예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또 한 떡에서 한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 받으실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 성찬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몸을 깨트리고 어떻게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믿음의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래서 성찬식이 있으면 먼저 할 일이 불화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것을 회복하고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께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형제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불화한 것, 다툰 것, 갈라진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성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등록해서 교인이 되는 과정이 길기로 악명이 높아요. 우리가 오늘 새가족 환영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적어도 3개월, 4개월 새가족 과정을 밟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6개월도 되고 어떤 분은 1년도 되신 분도 있으세요. 그 10주 동안에 1대1 양육을 받고 그리고 간증까지 써서 그러고 난 다음에야 선한목자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과정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거기에는 오해가 있어요. 저는 교회가 회원수를 많이 모으는 단체인 줄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은 어떻든지 교인을 많이 모아서 교인 수가 많아지는 일을 하는 일이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마치 백화점에서 고객을 모으듯이 보험회사가 보험 들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듯이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 때는 이게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정말 담임 목사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제발 딴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계속 나오세요. 그리고 저는 어떻든지 교인들이 고객이니까 고객 만족을 시켜야 돼요. 오늘 만족하십니까? 성가대도 또 주일 설교도 교회 무슨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세일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교회 한번 찾아온 사람을 어떻든지 당신은 이제 우리 교인이 됐다고 해서 등록시키고 교인 명단 이름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한 몸이 되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혀 별개의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경우가 결혼식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을 그렇게 합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양가에 인사하고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교인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시면 교회도 10주 동안에 그분들을 잘 섬겨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선한 목자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인가, 교회도 확인하고 그분도 확인하고 10주만 한번 해보자. 더 길게 하면은 우리 속이 터질 것 같으니까 10주 나 아니에요. 10주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길게 하는 거 아닙니다. 10주 만에 결혼하는 사람 어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믿고 10주만 한번 해봅시다. 정말 결혼식처럼. 그래서 등록했다고 이제 확실히 되면 아주 짧은 결혼식이라도 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가족 환영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 교인과 교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꼭 교인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니니까 그래요. 힘든 교회예요. 고생이 많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편한 교회, 이런 교회 찾아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 꼭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 믿으려고 전도받아 오신 경우는 어떻든지 그분을 잘 섬겨드려서 예수를 잘 믿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힘들어서 저희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는 더 힘들어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도 하시겠다고 한다면 아마 한번 10주 동안의 분별 과정을 거쳐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좋은 가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찾으면 뭐 할 거예요? 그 가정이 내 가정이 될 수 있나요? 좋은 가정을 찾았다고 해서. 가정도 결국은 내가 세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좋은 가정은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기도하고 세워서 좋은 가정이 되는 거죠. 좋은 교회도 똑같아요. 좋은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내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그 교회가 이제는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유난히 어렵고 힘들다, 더 힘들다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헌신도 강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언제나 사람이에요, 사람. 선한 목자 교회 교인들은 다 천사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 교인으로서 서로 알아보시면
정말 쉽지 않은 분들 많아요.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바나바를 이렇게 붙여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새가족이 바나바를 섬기면서 10주 동안 수료한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런 보고를 듣고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 새가족이 너무 훌륭해 보여요. 바나바를 달래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이렇게 수료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막 항의 메일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나바라고 붙일 수 있느냐? 그런 경우는요, 교회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좋은 회사라면, 백화점이라면, 보험회사라면 최고의 바나바를 붙여드려야죠. 고객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가족이에요. 한 몸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대체가 안 서는 삼촌도 있잖아요. 정말 수습이 안 되는 이모도 있잖아요. 어떻게 가족이, 일가 친척이 다 우리가 무슨 뭐 시험 봐가지고 다 모으는 관계입니까? 그냥 정말 대체가 안 서면 대체가 안 서는 대로 말도 안 되는 분이 결국 집안 어른이면 예우해드리면서 같이 사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교인이 그런 분이 있다면 할 수 없지요. 뭐 그런 분을 붙여드리는 수밖에.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이 될 건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건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정말 싫은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만 만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증거 아닙니다. 하나 되기 진짜 부담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 그런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수준이 너무 낮아요. 경우도 너무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삐뚤어졌어요.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대요.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대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대는데. 교회의 바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서로 좀 삐죽 또 좀 모가 나고 그리고 서로 좀 세련되지 못하고 또 서로 생각이 좀 굳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서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게 교회의 기가 막힌 기적인 거죠.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겼는데 기가 막힌 교회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소유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건 진짜 천국에 가서나 될 일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루어졌어요. 이게 교회의 원형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시고 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이루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쇠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고 이것부터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기서 그냥 다 해결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오른편 왼편으로 이렇게 가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실 때 잘 봐요. 어느 편으로 가르시는지. 오른편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른편에 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오른편에 왔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헐벗을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그때 임금이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다 주님께 하듯이 도우라 이런 교훈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교인들 중에 주리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한 것은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교인들 서로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예요. 나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모든 교인이 다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교인이 헐벗었을 때, 어떤 교인이 지금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떤 교인이 지금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그를 사랑으로 섬겼으면 예수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세요.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이 이 눈이 진짜 뜨여야 돼요. 예수를 믿는 한 성도는요, 나에게 있어서 한 몸과도 같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눈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어서 말해서 꼬꾸라졌어요.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요, 그땐 사울이었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사울은 예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에게 욕한 적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믿는 줄 알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기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사이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걸 생각하라는
예를 들면 교인들끼리 모였는데 내가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주님이 왕이신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열등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이 교회 교인들 사이에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나는 이 교회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몸인데, 나와 하나신데,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데, 왜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그 생각으로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회에 이렇게 모여보시면 다 역할이 달라요.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물을 다 가지고 모인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러므로 절대로 서로 서로에게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똑같아지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에 딱 적합한 은사를 다른 은사들을 받아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코가 둘입니까? 입이 둘입니까? 눈은 그대로 두 개만 있어야 딱 맞는 거죠. 머리는 하나고, 머리하고 손하고 발하고가 다 다르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정말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전부 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정도를 지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열성으로 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등록만 하였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없으신 분들에게 간곡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귀한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교회는 가정보다도 더 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귀한 것을 알고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위한 은사를 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이 일은 중요합니다. 교회가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이 속회 공동체, 정말 믿음으로 연합된 그런 속회 공동체가 없는 분들은요, 점점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노아 방주 같아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은사가 뭔지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 제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은사가 뭔지 몰라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료 분석을 해보세요. 은사가 뭔지 기도는 했었나? 기도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은사가 뭡니까? 그러면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건 핑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은사가 뭡니까? 제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은사일 수 있어요.
남보다 잘하는 거지. 잘못한 게 보여요. 잘못한 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오시는 중에 또는 예배드리고 가시면서 이 교회에 뭐가 잘못된 게 보여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 눈에는 보여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고치면 돼요. 답답해서 미치겠어, 도대체. 그게 은사라니까. 안 답답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자기는 답답해. 그럼 그게 은사니까. 그 답답한 사람이 그걸 해결하면 돼요. 상처받은 사람. 그게 은사라니까. 상처 안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나는 상처가 돼요. 아,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상처를 받겠구나. 저한테 매일 쓰는 수고를 하기 전에 그냥 그 상처를 가지고 그런 상처가 안 생기도록 섬기면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왔을 때 이 교회는 이 교회 예배당 건축 중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건축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도 그랬지만 제가 40대 중반에 왔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건물을 짓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일은 너무 속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건물 안 짓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건물 지을 자신도 없고 제가 무슨 헌금을 이렇게 모을 능력도 없고 주님,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만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표현을 정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만드는 일에만 애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다 지어주셨어요. 빚은 좀 남기셨어요. 그건 아마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긴장하고 주님만 더 바라보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빚 갚는 것도 주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제가 빚 갚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보세요.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속회를 한번 세워보세요. 정말 천국 공동체로 마음이 안 드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좋아요.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한번 속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이제는 나서 보세요. 손을 내미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누리는 축복이에요, 교회. 이번에 분리개척, 하남에 이번에 분리개척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남에 분리개척교회가 나간다. 이런 광고를 들을 때 심쿵하신 분 마음에 뭔가 쿵하고 오신 분 때가 됐구나. 도망가지 말고 이번에 순종해 보세요.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한번 교회를 개척해 보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교회가 서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누가 겪었는지.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신 분들, 교회의 축복,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제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속회원들과 이제는 더 손에 손을 굳게 잡아보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내 그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제가 한번 끌어안아 보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제가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